삼성 중도설, 법상 종류의 교리가 불교의 근본 원리인 중도사상에 개합되는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론으로 삼성설이 있습니다. 삼성이란 일체 제법을 병계 소집성, 이타기성, 원성실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엄종의 현수 법장 스님이 삼성이란 원성실성, 이타기성, 병계 소집성으로 일체 제법의 성질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원성실성은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말로 진여라고도 합니다. 진공묘유라고도 표현하고 이타기성은 만법이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체 만법은 연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병계 소집성은 집착과 미망의 세계를 가리키며 미혹의 망정은 있지만 진실한 이치는 없다. 이 삼성의 이치는 섭대승론에서 뱀과 새끼와 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으로 새끼를 만들어 길바닥에 놓아두었는데 어떤 침침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뱀으로 잘못 알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새끼줄을 착각하여 뱀으로 분별하는 망견을 병계 소집성이라 하고 우리는 병계 소집성 속에서 삽니다. 깜짝 놀란 후에 자세히 보니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끼줄이라는 것도 본래 삼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끼줄을 풀어보면은 새끼줄이 아닙니다. 이 새끼줄을 풀어서 옷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고정불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즉 새끼줄을 임시로 삼을 꼬아서 만든 것이므로 새끼줄이 있는 듯 하지만 분해해서 보면은 새끼줄은 없고 삼뿐입니다. 여기서 새끼줄은 바로 이타기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끼줄을 만들든 다른 무엇을 만들든 간에 삼이라는 사실에 배면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원성실성이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성실성은 진공묘유로서 그 자성이 공하면서 또한 묘유이기도 합니다. 삼을 진공으로 비유하면 그 삼으로 새끼줄이나 배를 짜는 용은 곧 묘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원성실성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삼성의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계 소집성. 병계 소집성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기를 보는 눈으로 세상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깜짝 놀랐다는 이 얘기를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해드리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절집에도 이제 마당에 전기불이 환하게 켜 있는데 전기불 없을 때는 호롱불을 이제 그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비춰놨어요. 그래 가다가 잠길에 가다가 뭘 밟았는데 쭈루루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돌아와 생각을 하기를 아 내가 뱀을 밟아가지고 뱀을 밟아가 뱀이 이제 밟혀 죽음이성 내가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부터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하고 방에 돌아와가지고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뱀을 밟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살생했다는 그 죄의식을 갖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지옥에 붙들리가가지고 가진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보니까 온몸에 땀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날이 밝으면은 그 뱀을 내가 이제 걷어가지고 어디 양지 쪽에 묻어주고 염불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이제 날이 밝아 갔는데 호박넝쿨을 밟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새끼만 보고 이제 뱀이라고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또 소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비교한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잘못 보면은 온갖 망상, 또 망상에 의해서 또 착각으로 빠져서 그것이 이제 사실인 양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긴다. 여기 처음 기혼자들이잖아요. 독신은 몇 밖에 없죠? 두 분들이 살면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보자는 거죠. 뱀이라고 봤던 그 새끼를 보자.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이제 뭐 요즘 같으면 전지가 있다든지 뭐 새, 호박 넝쿨인 줄 알아버렸으면은 그 밤에 그렇게 땀 흘릴 정도로 고초는 안 당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호박 넝쿨을 지대로 보자는 거죠. 새끼를 보더라도 뱀으로 보지 말고 새끼로 지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새끼만 봐도 부족하니까 새끼를 만드는 집을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성이에요. 자성. 그래서 그걸 보면은 견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견성은 볼견자, 성품성자. 그 견성한 사람이다. 견성한 사람 도인이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바로 보기 시작한다. 바로 보기.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면은 계속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러면서 울고 불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저를 포함해가 여기 있는 분들도 자미성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이 얘기 아니겠어요? 땀 많이 흘렸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보자. 그래서 성철심 그 법문책에도 나를 바로 봅시다. 나를 바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라고 보는 그것이 잘못됐다.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봐야 바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바로 봅시다. 원성 실성 가운데 자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이 지마를 파괴하지 않고 항상 근본을 이루므로 이제 원성 실성 변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새끼줄입니다. 그 집입니다. 아무리 자성의 인연을 따르더라도 불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집 가지고 가마니도 말고 덕석도 만들고 뭐 집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지만은 딴 거는 다 변하고 있죠. 모양이 변하고 있지만 안 변하는 게 뭡니까? 집이잖아요. 이게 우리 자성이라. 요거를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저렇게 안 싸우거든요. 안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 성품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이론적으로라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자기에 대한 집착심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내 개인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공익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익이 나를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남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존경해가 나 기분 나쁜 일 없거든요. 기분 좋거든요. 그렇다고 절대 오만하지는 않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정치한 사람들이 중도를 알면은 정말로 나라 정치를 잘할 텐데 이 사람들은 계속 공익보다도 공공의 이익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말로는 공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말기에 되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딴 사람 비하면 그 측근, 뭐 친척 이런 분들이 혜택을 그동안에 많이 받고 가질 것도 많이 가졌잖아요. 거기서 또 무슨 욕심을 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심을 이제 중도로 바꾸면은 그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되니까. 부처님이. 그럼 이제 항상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속에 자기 이익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단장에 그 CCTV인가 뭐 달아놓을 필요도 없죠. 우리 어릴 때는 유리조각 박았거든요. 그 후에는 철조망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카메라, 이제 앞으로는 더 뭐 어떤 걸 하려는지 모르지. 그런 게 필요 없어. 이것만 하시면은. 원성 실성 가운데 자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지마를 파괴하지 않고도 항상 근본을 이루므로 아무리 자성이 인연을 따르더라도 집이 이제 가만히가 되든지 새끼가 되든지 뭐 덕석이 되든지 그 인연을 따라서 이제 변하더라도 불변 그대로 있든 집은 그대로 있다. 중생 그대로가 열반이고 중생 외에 별도로 열반이나 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부수어서 열반을 만들고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본성을 바로 알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이고 열반인 것입니다. 아까 유정무쟁이 개유불성이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그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맹그소리입니다. 그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그랬는데 천상천하에 오직 제일 높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풀 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피 제일 높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다 한다고 이제 비난하는데 이 짚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짚이 제일 높다. 그거는 이제 금강경에서 아홉 가지. 태란습파, 유정무정, 유상무상, 비비상천, 아홉 가지.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천상천하 유아독정이 자성을 갖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성이 그렇게 위대하다. 그리하여 근본은 움직이지 않고도 항상 지말이 되는 것이다. 지말이 그 자성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법신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에 유전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였으니 법신을 떠나서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마를 허물지 않으면서 항상 근본이 된다 하여 중생 이대로가 열반이고 부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여인 원성실성은 인연에 따라서 염법이나 염은 이제 물드는 겁니다. 정법은 정은 이제 물들지 않는 것, 깨끗한 것을 이루지만 항상 그 자성의 청정함을 잃지 않으며 진여의 그러한 성질 때문에 사실은 인연을 따라서 연법이나 정법이 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성이 청정함을 잃는다면 인연을 따라서 연법이나 정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자성이 청정치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품자리가 청정치 않으면은 중생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깨끗했다가 더러워졌다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한다. 사실은 더러워졌다 해도 그 본질은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그 형상만 더럽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은 절대 물들지 않는다. 그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유로 금과 가락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즉 금으로 가락지들 만들지만 가락지를 제외하고 금이 없고 금을 제외하고 가락지가 없으니 가락지 그대로 금이고 금 그대로 가락지입니다. 금으로 가락지만 만듭니까?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가락지 외에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것을 만들지 간에 금의 자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숟가락 만든다고 금이 아니고 젓가락 만든다고 금이 아닌 건 아니죠. 뭐를 만들든지 다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하고 본질인 금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금이 뭐를 만들듯이 이제 이 자성이 나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자성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못 보시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다는 거죠. 하나다.
그래서 그 자성이 이제 보살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옆에 사람하고도 둘이 아니고 뒤에 사람하고 둘이 아니고 다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모양 색깔이만 다르다 뿐이지 그 자성은 하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인종차별한다거나 민족차별한다 그리고 때문에 얼마나 전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한테 제약을 짓고 또 이제 거기에 피해를 입어가 고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본질만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를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서로 인정 안 하고 싸우는 분들 많거든요. 이 자성을 보면은 지절로 인정을 합니다. 지절로 서로서로 인정. 젓가락 등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것을 만들지 간에 금의 자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변과 수련의 관계에도 불변은 금이고 수련은 인연에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숟가락도 됐다가 젓가락도 됐다가 팔찌도 됐다가 그 가락지도 됐다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변하더라도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금은 그대로 있다. 싸우지 마세요. 마치 맑은 거울에 더러움과 깨끗함이 나타나듯이 비록 더러움과 깨끗함을 나타내나 항상 거울의 맑고 깨끗함은 잃지 않으며 밝은 거 비쳤다고 거울이 밝아지고 또 더러운 거 비쳤다고 거울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예. 다만 거울이 밝고 깨끗함을 잃지 않으므로 바야흐로 능히 더러움과 깨끗함의 상을 나타내느니라. 거울은 절대로 물들, 자성은 절대로 물들지 않는다. 예. 즉 밝은 거울은 불변의 진공에 비유한 것이고 더러움과 깨끗함은 각가지 상은 수련, 그 인연에 따라 그런다. 수련의 묘유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본인들이 직접 자기가 지금 생겨져 있는 모습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키도 다르고 이제 다 다른데 체중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이 다르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댕기고 인연에 따르기 전에 그 본질 그거는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밝은 거울에 비쳤고 안 따르는 거는 밝은 거울에 이제 똥도 비치고 깨끗한 거 비치는 것은 우리 모양에 이제 비교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몸짱, 얼짱 하려고 자꾸 뭐 뜯어고치고 하지 말아라 소리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연세가 많으셔서. 즉, 밝은 거울은 불변의 진공에 비유한 것이고, 더러움과 깨끗함의 각가지 상은 수련, 인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수련의 묘유에 비유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더 거기대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더 더럽게 되는 것도 아니라서 더러움과 깨끗함에 상관없이 거울은 자신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과 묘유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도 얘기했죠. 나는 이 자성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불경은 전부 이 자성에 대한 얘기거든. 이거 공부하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게 뭔가 하면은 남하고 비교를 안 했어요. 남하고 비교를 안 했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 남하고 비교를 안 했어. 비교를 안 하니까 또 변하는 게 있더라고. 뭐가 변하는가 하면은 남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직업도 비교하고 하는 일도 비교하면은 저 일이 좋고 이 일이 나쁘고 스님들 가운데도 비교 많이 합니다. 좋은 줄 주지 맡으려고 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비교 안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일까지도 이제 비교를 안 하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그 비교할 때는 저 일은 좋고 저 일은 나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놀이 아닙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생각을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능동적으로 뭐를 하더라고요. 능동적으로 해요. 그게 절에서 말한 수처잡주. 가는 데마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 만일 공장에 있는 생산직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은 생산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측에서 볼 때,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 생산력이 올라가고, 불량품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 대접을 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상승이 돼가 우리 사회가 그 공장이 잘 되고 또 이 공장이 잘 되면 저 공장이 잘 되고 우리 각 분야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비교 안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고 또 어디든지 주인 노릇해. 아이고, 내가 뭐 월급 잘해도 뭐 100만 원, 못해도 100만 원. 이러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하고 수처잡주. 그리고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비교를 안 하니까 이게 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는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했는데 이제 이 모아공을 알고 중도를 아니까 꼭 같은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이 일, 저 일이 다 소통돼요. 소통돼요. 우위를 안 따지고. 지금은 좀 좋은 일 하는 분, 좀 권리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겸손하고. 다 소통돼요. 이건 네 가지가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 생활에서 얻어진 이 네 가지가 이제 제한테는 굉장히 나를 이제 행복하게 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여기서도 내가 두 번이나 시분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하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면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순수하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얻어진 삶에서 얻어진 효과예요. 그래서 중도를 아시면은 이제 이것 말고도 또 생활하는데 굉장히 장점을 자기가 발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견하면은 자기가 변화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되니까 이 남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이타기성이란 일체의 연기법을 말합니다. 이타기성은 비록 인연을 따라서 성립된 사유가 나타나지만 있는 사유란 말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있다 하더라도 모아 공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사유가 나타나지만 그 사유에는 자성이 없으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끼줄이 새끼줄 그대로 영원히 분해할 수 없는 고정된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연기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새끼줄을 분해하여 다른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끼줄에 자성이 있기 때문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지고 또 새끼도 만들었다, 집신도 만들었다, 덕석도 만들었다, 자유자재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체법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뜻이며 필경의 공인 것이며 이 필경공은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곧 연기가 무자성이고 공이며 무자성이 바로 연기라는 뜻입니다. 중론에서 이제 연기라는 것은 뭘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퍼로 만들었다면은 제품을 천 가지 만 가지 만들더라도 그 재료는 지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또 풀어가지고 다른 것도 또 만들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무자성이다. 또 그 만들어진 제품을 연기다. 중론에서 바로 자성이 없으므로 연기하야 생김을 밝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연기이므로 무성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반대로 무성이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것이니, 실로 이제 지피기 때문에 연기하는 거죠. 지피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니 실로 연기와 무성이 동일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인연이기 때문에 유며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성이 인연이며 인연이 무성이라서 둘이 아니라는 불이 법문입니다. 병계 소집성의 망정 중에서 정에 집착하여 마치 새끼줄을 뱀으로 착하여 놀랐을 때 실은 뱀이 없는데 저 혼자 착각하여 놀란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착각이란 것도 본래 없는 것이므로 이무와 착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각도 실제는 그건 공이다 하는 거죠. 착각도 공이다. 원성칠성의 불변과 수련, 불변은 짚을 말하고 수련은 새끼 가만히를 말합니다. 이타기성의 사유와 무성, 병계 소집성의 정유와 이무인 삼성을 가지런하여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유가 무이고 무가 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새끼가 지피고 가만히가 지피고 지피 가만히고 가만히가 새끼다. 이 소리는 유가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유비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그 집을 말합니다. 집.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집 가만히도 만들고 덕석도 만든다. 그래서 이 비유비무는 자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비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모아공에서 본 거고, 이것을 이제 작용하는 면에서 지피나 이제 새끼나 또 새끼나 가만이나 덕석을 만드는 것은 이제 그걸 만들어 작용한 거잖아요. 그 작용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있기도 하고 그게 또 지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없기도 하다. 앞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도의 뜻이 드러납니다. 금년에도 그 힉스, 물질의 근원을 찾는 그 힉스를 발견했다 했다가 또 안 했다 했다가 이제 발견했다 하고는 아직까지 공포는 안 했어요. 공포는 안 했는데 그 힉스가 이제 137억만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에 이 우주에 가장 먼저 생긴 이제 소립자거든요. 그런데 이 소립자를 물리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교 똑같이. 왜냐하면은 그거는 질량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량화된 게 아니라. 질량화되지 않다는 말은 물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힉스가. 물질이 안 됐는데 에너지나 뭐를 만나면은 그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화 안 돼 있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죠.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여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을. 그런데 이제 요번에 힉스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했는데 에너지나 다른 걸 만나면은 그게 물질화가 된대요. 뭐가 있기 때문에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공이면 안 되지. 그래서 힉스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질량화되지 않는 공인데 에너지를 만나면은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화되는 그런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자성이나 공을 얘기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것하고 또 만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얘기했더니 참여연대 그 사무총장 하는 보살님이 그 미국인가 어디 가서 박사학위, 물리학 박사학위 따가운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앞에 이제 신도들 한 30명 앉혀놓고 힉스 얘기를 신나게 했는데 나중에 얘기 다 끝나고 소개하는데 물리학 박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 내가 이 얘기한 게 다 맞느냐 물으니까 그때는 내가 80%라는 얘기 들었는데 요번에는 만났을 때 70% 그래. 70%가 그래. 맞다고 이 얘기를 내한테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보살님이 자기도 깜짝 놀랬대요. 산골 산골에 있는 노스님이 힉스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깜짝 놀랬대요. 그래서 날 보고 자꾸 이제 그 대담해가지고 나는 물리를 질문하고 자기는 이제 불교 묻고 이래 대담회가 책을 한 권 내작하는데 요새 그 책이 유행이 돼. 법륜시인도 그런 책 하나 냈고 안철수도 그런 책 내가 아이고 그 남 뽐보는 것 같아 좀 이따가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 말인 70%라 그래 70%라도 정말로 현대 물리하고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이 얘기한 거하고 그림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전부 2600년 전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제 근원은 부처님이라 이 얘기가 2600년 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부처님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제 지금도 그렇죠. 있다고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깊이 깨뜨려 보시고 현대 물리학, 첨단 물리학하고 이제 공통되어 가는 점이 상당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교는 이제 점점점 더 일체에 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원성실성의 두 성질인 원성실성 속에 불변과 수련이 있거든요. 불변이 내가 말한 자성이고 수련은 인연이 따라서 새끼도 되고 덕석도 되고 가만히 되는 걸 말하거든요. 수련에서 불변이란 유가 아니며 수련이란 현실적으로 있으므로 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성실성은 비유비무로서 중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공묘유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은 비유고 묘유는 비무. 이제 진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묘유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무이므로 비유비무의 중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성실성에서 불변수련이라고 하든 진공묘유라고 하든 이것은 결국은 비유비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성실성 하나만으로도 중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타기성에서 사유는 뭔가 하면은 이타기성은 아까 그 새끼에다 비교했잖아요. 사유는 새끼를 말하는 거고 무성은 이제 집을 말하는 거고 이타기성의 사유와 무성에서 사유는 비무가 되고 무성은 비유가 되는데 이를 이유정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란 비무가 되고 이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단 말이죠. 정무란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비무가 되어 이타기성에 있어서도 중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 밑줄 끄면서요 이런 소리가 자꾸 더 나오면 더럽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안 끌려고 내가 몇 번 주제하다가 그래도 막 이 얘기하고 넘어가자 하고 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내가 이 얘기했듯이 집과 새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해요. 병계 소집성의 정유와 이무에서 정유는 비무가 되고 이거는 이제 없는 것이 아니고 이무는 이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집이죠. 앞에 거는 새끼고 비유가 되므로
비유빔으로서 중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변계 소집성은 망정뿐이므로 유가 아니고 이타기성은 임시로 있는 것이고 원성실성은 실로 있는 것이므로 이 둘은 무가 아니라서 결국은 삼성이 전체적으로 비유빔으로서 중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백일법문 이 밑줄을 끄면서 느낀 게 노장님이 무슨 책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봐가지고 이걸 낱낱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분이 엄청난 책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또 이해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유식학에서는 변계 소집성을 망정임으로 유가 아니고 이타기성은 임시로 있는 것이고 원성실성은 실로 있는 것이므로 이 둘은 무가 아니라서 결국은 삼성이 전체적으로 비유빔으로서 중도가 된다고 합니다. 유식법상종이 곧 중도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가 상적하여 상적은 뭔가 하면은 집과 새끼가 서로 이렇게 지켜 있잖아요. 분리 안 돼요. 집하고 새끼가 같은 거잖아요. 집이 새끼고 새끼가 집이거든. 그걸 상즉이라고 합니다. 상즉하여 유가 곧 무고 무가 곧 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종에서 말하는 사사무애와 같은 일즉일체 일체즉일 융통성 차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무애가 뭔가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느라서 산은 이제 새끼고 물은 이제 그것도 이제 맹새끼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산은 그럼 그 본질은 티끌이잖아요. 그럼 물의 본질은 방울방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은 두 개 아니다 해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더라도 산하고 물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고 하나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다라는 소리. 그래서 이 한동안에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유행도 하고 그랬죠. 함종의 현수 스님은 유식을 격하하여 별교 일승은 물론 동교 일승에도 들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함경의 원흉무해한 사사무해의 도리에 유식 사상이 빛을 잃으면서 법상종은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제 사사무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본질은 무어, 또 여자의 본질도 무잖아요. 그럼 새끼가 덕석이고 덕석이 새끼다. 그럼 덕석 만드는 재료도 집이고 새끼 만드는 그것도 이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빼뿌리고 덕석이 새끼고 새끼가 덕석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덕석은 덕석이고 집은 집이다. 그래도 대립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원융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끼는 새끼고 덕석은 덕석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분리하고 얘기하더라도 그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얘기하더라도 서로 대립은 안 한다는 거죠. 서로 통하고 있다. 그 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도다.